바벨 훈련은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드는 느낌이 아 운동을 아 충분히 했다. 아, 이대로 그만두긴 좀 아쉽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됐다 이 느낌을 한 종목 안에 다 받으셔야죠. 그거 날 때까지 무작정 막 늘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날 때까지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최소화된 세트 안에서 그 느낌을 만들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고관절 신장, 밀어내서 흉추 신장 위로 말아 올리듯이 이때 과도하게 허리 하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허리 하체가 아니라 흉추고 허리는 크게 힘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호흡이 너무 풀리는 호흡으로 가니까 안정이 안 돼서 처음에 몇 개 할 때는 바가 막 흔들려. 처음에는 여기 내렸다가 여기 내렸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자리를 찾고 여기서 이제 잘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엔 연습의 차이인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눈 감고도 그냥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당겨지겠죠. 근데 숙달도가 이제 아무래도 떨어질수록 유효타가 살짝 빗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벤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벤치프레스 잘하는 법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이제 팔꿈치가 조금 더 펴지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아. 완전히 락아웃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펴졌을 때 어깨가 밑으로 꽉 이 무게 때문에 꽉 박혀가지고 여기가 꽉 눌려준다는 느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운동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사실 내가 몇 개를 하는지를 세기가 어려워요. 항상 세트의 강도가 되게 중요한데 강도가 높다고 느끼는 게 사실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할 만큼 했을 때 강도가 높다고 해요. 숫자를 내가 세기도 어렵고 호흡을 잡기 굉장히 번거롭고 근성장의 핵심, 가슴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의 근 비대에서의 핵심은 텐션이 지속된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 변화를 최대화시킬 것. 짧아지고 늘려지는 이 길이 변화가 텐션이 지속된 상태에서 얼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떤 강도로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근비대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보통 덤벨 프레스 중량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되게 낮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 바벨 프레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단 말이에요. 또는 마무리로 하거나 메인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힘이 더 빠진 상태에서 덤벨 프레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중량보다도 더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저처럼 덤벨 프레스를 초반으로 배치를 해보세요. 바벨 벤치 프레스로는 힘을 키우시고 그리고 진짜 가슴을 조각하고 성장시키는 거는 이 덤벨 프레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혹 가다가 콩콩 이렇게 찍어도 되냐, 반동을 너무 많이 줘도 내가 치팅을 많이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숙달 된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퍼포먼스를 더 늘려주니까 많이 사용하면 좋은 스킬인데 또 그렇게 안 할 때도 많아요. 저도 흔히 말하는 뭐 고립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네거티브 신경 쓰면서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바벨 훈련은 네거티브를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기랑근이랑 특히 상부 등으로 많이 잡아당겨서 내린다는 느낌이 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릴 때 이제 다 훅 내리지 말고 겨드랑이 아래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서 내릴 때 겨드랑이 아래에 뭐 들어있으니까 살짝 공간 남기듯이 내리는 거예요. 물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툭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 살짝 숙여요. 그리고 견갑을 펼치세요. 그렇지. 네. 그렇지. 이제 안 걸리죠? 네. 네. 아까는 툭툭 계속 걸렸는데. 그리고 템포를 또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하는 건 안 좋고 천천히 하는 거는 뭐 좋냐. 그것도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근비대가 목적이다라면 근육을 신장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자 생각해보세요. 근육도 섬유죠. 옷을 찢으려고 하면 사실 옷을 천천히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옷을 강하게 빠르게 잡아당기는 게 더 섬유를 찢을 확률이 크죠. 근데 원하는 대로 찢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빨리 했을 때는. 그래서 좀 천천히 근데 정확한 힘이 또 전달이 돼서 임팩트 있게 찢을 때 찢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천천히만 하면 찢어지지 않고 그냥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마치 이제 근 섬유를 찢는다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를 찢어버린다는 느낌으로 리듬과 템포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숙달이 되지 않으신 분들 당연히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많은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한 종목 메인 훈련 종목 자체를 퀄리티 있게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에 목적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운동 종목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 첫 종목이나 둘째 종목이나 매일 훈련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이제 질질 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하게 되면 빨리 지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프리웨이트를 하게 되면 빨리 지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첫 종목에서 그냥 나를 다 끝내버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최대한 벌려서 견갑 아래로 당겨주고 흉추 말아 올리기 위해서 고관절을 신전을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서 위로 말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잡아요. 그거 유지하고 엉덩이 낮추지 말고
바짝 힘주고 그대로 언렉하고 팔 사이로 가슴이 올라와 있고 그대로 낮추면 돼요. 그 다음에 각 워밍업은 항상 RIR을 5, 5개 이상 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야 됩니다. 5개도 더 못하겠다 하는 정도의 강도로 워밍업을 하시면 본 세트 시작할 때 지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덜어는 워밍업을 되게 빡세게 하셔가지고 막 이제 좋았어, 준비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방식 아니라고 생각해요. 증진을 위한 훈련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다 털어서 이제 나의 모든 걸 쏟아내기 위한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점진적 과부하 또는 증진을 위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워밍업 단계에서 너무 자기를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사실 전 플라이라는 게 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항아리를 안 뜨시 뭐 안 하라 뭐 이런 건데 뭐 그거에서 착안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가슴이 팔에 달려 있으니까 위팔에 팔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팔을 잘 쓰십시오. 그리고 팔이 잘 움직이려면 견갑이 안정돼야 돼요. 본 세트를 피라미드 세트 같은 거는 잘 안 해요. 워밍업 단계에서 피라미드처럼 이제 하긴 하는데 메인 훈련은 이제 고정됩니다. 무게랑 반복 횟수 같은 게 동일 중량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을 그냥 내가 이번 주에는 가슴 훈련을 뭐 몇 번을 할 건데 뭐 월요일날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이틀 할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은 100kg로 8개씩 4세트를 할 거다. 목요일은 그거보다 더 높여서 몇 세트를 할 거다 또는 더 낮춰서 할 거다 미리 정하진 않고 월요일날 수행해 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다시 세팅해서 목요일에 또 똑같이 잘 되면 올려서 잘 안 되면 낮춰서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가고 그게 주마다 이제 계속 늘렸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계속. 선수들이 인클라인 프레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클라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수들의 운동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히스토리가 그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있고 방향성이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간과한 채로 본인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히스토리를 모르잖아.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쳤었고 앞으로의 추구하는 바가 뭐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안다면 괜찮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이 선수가 저 운동하네? 나도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인클라인 프레스를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추천을 안 해요. 그러나 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초보자들이 더 하기 어려운 운동이니까 일단은 벤치부터 마스터를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살짝이 안 들어요. 복압 유지해주고 네. 내가 지금 바닥이랑 천장이 점점 좁아지는 곳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랑 팔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해요. 천장이랑 바닥을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해요. 사실 운동이란 게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헬스장 가서 그 머신 잘 했다 해서 사실 나한테 좋은 건 없잖아요. 거기서 맨날 운동할 거 아니면 사실 맛만 보는 거죠. 계속 좋아지려면 내가 항상 운동하는 환경이 비슷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머신을 너무 쫓으면은 머신마다 다 느낌이 달라버리니까 머신이 좀만 바뀌어도 운동을 못 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가끔씩 치팅해도 네. 강제 반복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특히나 사이드 레터럴레이 자체가 어차피 가동 범위가 되게 중요한 운동이지만 네. 금방 지치기도 하고 네. 의외로 온몸을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마지막에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는 그치. 힘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아 네. 운동을 할 때 실수 안 하는 선수들 없습니다. 운동이란 거는 항상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요. 운동 거듭하면서 그 실수를 계속 최소화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프리웨이트를 매일같이 훈련하시고 프리웨이트를 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소화해 나가시다 보면 항상 좋은 훈련을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고 10개를 하더라도 한두 개는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그런 과정이 우리가 프리웨이트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요것도 팁이 저는 이거를 이래 일자로 이제 손목 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썸리스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서 모아주세요. 이렇게 더서 많이 본 자세 아니에요 이거?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네. 무릎이 살짝 이제 뒤쪽으로 모멘트함 주어가지고 이 모멘트함 팔을 이쪽으로 앞쪽으로 주는 것처럼 팔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전진시켜줍니다. 운동에 대해서 너무 자극과 고립에만 치우치어 계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거에서 살짝 벗어나서
좋은 동작을 올바른 협업이죠, 협업. 근육이 각각의 근육과 관절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움직이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하셔서 이 운동이 내가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데 집중을 해보십시오. 자극이 잘 먹는다가 아니라 아 운동이 되게 잘 움직임이 잘 일어난다. 되게 편안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를 연습을 해보시고요. 중량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해보세요.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내가 다루고 훈련하는 중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운동이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하게 되고 두 개 더 하고 자연스럽게 운동 강도가 늡니다. 근데 내가 운동 강도를 늘리고 싶어도 그 자세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강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 안정성을 만드는 거, 가동성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운동 강도 조절로 신이 나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극 준다고 애써서 불편한 자세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럼 더 운동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이제 40살 넘어서까지 멋진 피지크 선수로 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